카드로 하셔도 되니까 사모님한테 문자 안 가잖아요. 안 가죠. 네. 아 감사드립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저 어쨌든 잘한 거겠죠? 아 그럼요. 잘한 거죠.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 계약 같은 거 막 하는 거 찍었더라. 그런 게 있어. 아,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게 있다니.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사인은 했는데. 어디다가 그렇게 사인을 막 해. 계약금이라는 게 이제 언제든 취소하면 또 받을 수 있는 거고. 아, 그렇긴 한데. 그 구독자들이랑 사람들이 S는 가솔린 타야 된다. 저랑 지금 디젤 난리 났더만, 벤츠. 그거 올리자마자 막 나한테 전화가지고 너네 남편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아, 그러니까 지금 디젤 산다고 하니까 엄청 주위에서 뭐라 하는 거야. 왜 지금 이 문제일 때 사냐고. 그 계약이라는 게 언제든 뭐 취소도 가능하고 다 한 거니까. 인가장님 어떻게? 그럼 이거 대체할 뭐 새롭게 또 뭐 보여줄 게 있나 봐. 그래가지고 오늘 한번 가보고. 가솔린 아니면 안 될 것 같다 이랬거든. 디젤은 사도 욕먹고 컨텐츠도 안 나올 것 같다 얘기했더니 디젤 사놓고 또 문제 생기면 그것도 컨텐츠 아닌가? 근데 디젤은 많이 안 타는 추세라고 막 하잖아. 나중에 중고차 팔 때도 가격 많이 떨어진다 그러고. 그래서 휘발유차를 사겠다는 거야? 우리 그럼 다시 사는 거야? 아니 진짜로? 자기야 S 휘발유 더 비싸. 무슨 얘기 하려는지 뭘 추천해 주려는지 가서 한번 보자. 과장님 어떻게 저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네. S30 디젤 산다 그럴 때 네. S인데 디젤을 사서 사람들이 뭘 하나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뭐 대사건이 터졌더만요. 아 저도 기사 나온 거 봤습니다. 무슨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디젤이 말이 많죠. 해명하세요. 아 벤츠 그러면 안 되죠. 막을 수 없었나요? 제가 저희 사장님 스케줄까지 몰라서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S350이 네. 이렇다 또 막 중고값도 떨어지고 이러면은 네. 또 어떻게 해요? 그쵸. 또 1억이 막 넘는데 네.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 오늘 뭐 새롭게 보여줄 차 있다고 오래매요. 그래서 이제 가솔린 라인업으로 해서 S450이라는 모델도 있어요. 알죠. 누가 그거 몰라? 비싸서 그러지. 1억 5천이 그냥 네. 넘어가더만. S450 롱이라는 모델도 있고요. 아 그거는 가솔린? 네네. 다 알죠. 그 차들 좋은 거 누가 모르나? 가격이 이렇게 비싸대. 너무 좋으면 과장님이 사야 될 거 아니야. 할인도 좀 하면 아 좀 저렴하게 살 수 있겠구나 이래서 네. 봤는데 내가 또 봉이 김선달에게 속았고. 한번 천천히 보시죠. 저희 라인업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을 전시차들이 많이 전시가 돼 있으니까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350을 대체할 만한 게 있어요? 중요한 건 패밀리카로도 네. 좀 가능하고 네. 애도 있으니까 네. 간지도 좀 느끼면서 네. 또 혼자 출퇴근을 할 때 이 도심 속의 VIP 같은 느낌? 아 이런 아, 느낌? 어렵네요. 그런 차가 하나 있죠. 대표님이 좋아하시는 차 준비해뒀습니다. 알았어요. 패밀리카 이걸로 하면 안 되나? 63으로 패밀리카 어때? 좋아. 대신 여기서 먹고 자려고 해야 돼. 이거는 사실 조금 너무 꿈의 차다. 과장님도 이거는 추천 못하겠죠? 차마. 추천해야죠. 차 파는 사람인데 그냥 잠깐만이라도 좀 즐겨볼게. 진짜 멋있다. 대표님 제가 오늘 약심차게 준비한 거는 네. 이겁니다. S450. 네. 난 설마 이 차일까 했다 나는. 포메틱 쿠페. 아니 쿠페를 어떻게 패밀리카로 써요 이거를. 아 대표님 쿠페를 좋아하시나요? 아니 나는 좋아하죠. 자기도 혼자 타라면 좋지 이걸 어떻게 패밀리카로 써요 근데. 차를 탈 줄 아시는 분만 쿠페를 보세요. S라서 승차감도 좋고요 네. 그리고 쿠페라서 스포티함도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까 전에 도심 속의 럭셔리야. 이거 어때 이거 패밀리카? 근데 문이 두 짝이야. 나 알고 있어? 니 혼자 타야 될 것 같은데요? 문 두 짝짜리 어떻게 패밀리카로 써요? 사실 뒷자리는 별로 안 쓰잖아요? 아니 패밀리카니까 써야죠 뒤에. 패밀리카 지금 애기가 있는데. 일단은 이 차를 쓰기 위해서는 사모님하고 네. 대표님하고 둘이 이제 오붓하게 어디 가실 때 세컨드카로 쓰시는 거라서 애기는 이제 가까운 친정집이나. 애기를 낳고 오붓한 적이 없어요. 맞아요. 절대 카시트는 안 실리네. 방법은 있을 겁니다. 보시면 이소픽스라고 써져 있죠? 아 진짜? 어 그럼 카시트가 들어가겠네? 카시트가 들어가긴 들어가요. 넣기 힘들어서 그렇지. 자기가 여기 애기를 실린다고 생각해봐. 어? 여기서 이렇게 유모차에서 많이 애기를 안고 아 너무 크다. 아이고 카시트를 먼저 아이고 아이고야 잘한다. 이거 꺼낼 때가 더 힘들 것 같아. 아니 일단 사모님이 옆에 타시고 뭐. 사모님 받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차를 안 탈 것 같은데. 아, 지난다 지나. 이게 S라 좀 넓긴 하네요. 어차피 애기 태우지 말고 친구 태우세요. 친구 만날 일도 없어요 결혼하고. 그러면 카시트 빼고 가족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패밀리카로? 아 나 무릎이 안다. 허리를 진짜 거의 지금 척추를 꺾어놨거든요. 이렇게 살짝 누우면 다른데 이게 지금 한 C클래스 정도 뒷자리 크기 되네요. C클래스보다 훨씬 넓죠. 아 이게? S클래스인데요. 근데 여행은 갈 수 있겠지? 여행 갈 수 있지. 그치? 오붓하게?
그럴 일은. 아, 둘째 얘기가 없지? 친구들끼리. 저한테 영업하지 말고 이거는 네. 와이프를 꼬셔주세요. 아, 예. 차 너무 이쁘다. 자기 패밀리카로 하겠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 뒤에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자기 혼자만 타고 다니겠다? 거기 애를 어떻게 실어? 지금 뒷자리 어떻죠? 뒷자리요? 지금 굉장히 편해요. 지금 여기 레그룸 보세요. 남아요? 남죠? 네네. 와, 이거 이쁘긴 하다. 그래서 이게 얼마야? 얼마죠 이거? 5,600입니다. 그때보다 더 비싸니? 그럼 뭐야, 제가 할인 5,000 해주겠다는 소리예요? 저번 거랑 가격 맞춰준다며요. 와이프한테랑 지금 이틀간 말을 안 하고 있어요. 그 영상 보고. 여기 와서 계약하시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된 거죠? 이거 1억 5천이라고요? 네, 1억 5,600이요. 이거 어떻게 하죠? 고생했어. 이거 어떻게 저 한 쉽게 말했네. 네, 한 5천 지원해 주실 거예요? 오, 이걸 5천이요? 이렇게 하자. 소개팅 한 명당 100만 원씩. 잠깐만. 그럼 저 50번. 와, 와 50번. 아, 콜이죠. 그거야 뭐. 어떻게든 대학 동문회까지 해서. 아, 이쁜 건 알죠. 알겠어. 이거 진짜 이쁘네. 뒤에 유모차 실리죠? 실리죠. 그것도 네. 좋아. 근데 왜 더 비싸면 이거 어떻게 사요? 우리가 가격 보고 언제 차를 탔습니까? 이것도 컨텐츠 줄줄이 사탕인가 이것도? 아, 이거는 더하죠. 왜냐면 쿠페라는 게 추가가 되니까. 쿠페로 진짜 캠핑 가기? 네. 쿠페로 차박? 쿠페로 차박. 쿠페에서 라면 먹기. 그리고 마지막 네. 쿠페로 이혼? 근데 앞좌석은 자기야 공간이 괜찮다 그치? 근데 뒤에가 앉아볼래? 아니요. 벤츠는 다 1억 넘는 차밖에 없어요? 아, S클래스는요? 아, S클래스는? 네. 자기 네. 자꾸 S클래스만 보는 거야? 도심 속의 VIP. 젊은 느낌 대박이다. 그래, 이게 젊은 느낌이다. 그치? 이거를 패밀리카로? 이걸로 가능할지 우리 구독자들한테 한마디 해보세요. 제가 앉아본 결과 보통 사모님들이 뒤에 앉잖아요. 카시트를 설치를 하고 사모님이 뒤에 앉아서 아기를 받아주고 옆에서 딱 케어를 하는 거죠. 이거 말도 안 돼. 트렁크를 보니까 유모차는 네. 들어가 있어요. 트렁크가 생각보다 작다. 아, 이 쿠페라 어쩔 수 없나요? 이걸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S 쿠페 곧 단종된다는데. 와, 그러면 이게 한정판인가요? 대표님 좋아하시는 한정판. 저래 350 DJ 게이트에다가 이거는 곧 단종되는데 진짜 거의 김선달이에요. 봉이 김선달이에요. 한정판이네요. 한정도 팔겠네 이제. 이런 것만 팔아. 나한테 막 잘 나가고 중고가 잘 나오는 거 있잖아. 그런 건 안 팔고. 아니, 없는 걸 사셔야죠. 남들이 타는 거 사시면 안 되죠. 계약금 드리면 언제든 다시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아직 계약금 안 했다 그랬는데 얘기해버렸네. 아, 그러면 안 되죠. 저는 오늘 와서 계약하시는 줄 알았는데. 근데 언제든 다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이가 없다. 아, 그런 게 있어. 남자들 세계. 어쨌든 그거 안 사고 이거 살 거야? 자, 이거 타고 나가고 싶지? 어. 혼자 있을 때. 어. 그러면은 집에 있는 5 시리즈를 팔고. 팔고! 이거 한 대로 살자. 어? 우리 형편에 쿠페를 산다는 건 오박이지? 이게 너무 갖고 싶어? 있는 전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전재산 얼마인데? 지금 한 2,500만원? 아, 근데 진짜 너무 이쁘다. 그 뒷자리도 앉아보니까 자리도 좀 나고. 저 자꾸 그런 식으로 할 거면은 나도 내가 사고 싶은 차를. 5시리즈 사고 싶었던 거 아니야? 난 그거 생각도 없었는데? 자기가 그냥 사줘서 타는 거지. 내가 원하는 차는 여기서 아까 봤어. 한번 봐볼래? 내가 원하는 차. 괜히 왔네. 뭔데? 뭐 타고 싶은 차가? 이거 아니고. 예? 아, 예. 이거는 내 스타일 아니야. 예. 얘는 뭔데? A. A는 아니지. 이거. 요거는 오픈카인데. 오픈카. 미쳤나봐. 걔 혼자 타고 다니더라고? 그 혼자 타지 누구랑 타. 넘네. 이거 애기 어떻게 싣다. 이거 뚜껑 닫히잖아. 이거 앞으로 밀어서. 아까 내가 저 쿠페 밀어서 할 때는 이거는 막... 이렇게 문 창문 연 다음에 이렇게 실으면은 훨씬 낫지. 편하고. 내가 카시트가 여기 딱 장착이 되어 있다고 쳐봐. 애기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딱 놓고 벨트 딱 하고 나 딱 타고. 자기에겐 다 계획이 있구나. 잠깐만 비켜봐. 나 이거 타고 싶어. 이거 얼마야? 1,450. 이건 할인 있어요? 있는데 많진 않아요. 오픈카가 6천만 원대에 살 수 있다는 거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와, 근데 이거 문 열고 달리면은 기분 째지겠다. 그치? 여기 애기 태우고 너무 좋다. 대박. 이거랑 S쿠페랑 하면은 되게 우리 지금 오픈카랑 쿠페만 있는 거. 구독자가 한 10만 원 넘게 되지 않을까? 아, 이걸로 근데 컨텐츠 좀 하면 10만 원 넘을까요? 어. 그럼요. 두 개 조합해보세요. 괜찮지? 눈이 빛나는 거 보세요. 처음 보지 않아요? 눈이 어떻게 저렇게 빛나? 자기야. 어때? 나 이거 사고 싶어. 미치겠어? 응. 이거 완전히 혹대로 왔다 혹 붙이는 거 같은데? 안 되겠지, 당연히. 자기 뭐 이런 것도 있어. 그게 뭔데? 몰라. 아, 패드시프트? 어. 그런 느낌이 어때? 딱 열고 이렇게 어. 하는 거 아니야? 그럼 간지? 애기 태우고 이걸 사고 싶은 이유 세 가지만 대봐. 아, 일단은 우리 가족이 모두 행복하게 잘 살고 자기만 행복할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 애기가 오픈카 같은 거를 타고 같이 아직 기억도 못 할 것 같은데.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차를 사면은 좀 더 열심히 탈 수 있겠다. 근데 내가 일 열심히 해라? 내려. 이쪽으로 가시죠. 어, 요거예요? 네. 오.
어, 블랙이 더 이쁘네. 블랙 간지. 네, 뚜껑 한번 열어주시죠. 지금 2차 보러 온 게 아닌데. 어, 뚜껑 열. 어, 이따 한번 시승 한번 해볼까요? 자기가 원하는 오픈가 타봤다. 아, 타고 있다. 아이고. 어때? 자기야, 좋지? 네? 아, 모르겠어. 햇빛, 선샤인 장난 아니야. 자기 선샤인 좋다며. 아, 이 2차 보러 온 게 아닌데, 오늘. 생각보다 잘 나가네? 당연히 잘 나가도 벤츠인데. 과장님, 이거 패밀리카로 추천해요? 추천하진 않지만 탈 수 있죠. 패밀리카라고 해서 그 패밀리가 다 타야지 패밀리카는 아니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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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적의 논리다. 나와 우리 아이 둘만으로도 패밀리가 될 수 있어. 과장님, 편하죠? 영업할 필요도 없고. 네, 스스로에게 어. 영업을 하잖아요. 쿵카 네. 이거 느낌 어때? 그냥 좋지. 솔직히 뚜껑 자주 열 것 같아? 어. 이 땡볕에? 어, 그런 건 걱정하지 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는 경우가 많나요? 있지. 결국 와이프가 더 빠져가지고? 있죠. 어. 원래 남자들은 와이프가 행복해야지 가정 행복하다 그러잖아. 그렇죠. 이걸라도 어떻게든 더 팔기 위해서 한 통속이네. 일단은 그 C200이죠 이게. 200 카브리올레. C200인데 이렇게 좋아? 마음에 없는 소리. 마음에 없다고 내가? 아니야? 마음에는 있는데 돈이 없지. 쟤 나 진짜 뒷목 타들어가는 것 같아. 오픈카만 느낄 수 있어. 진짜 1년에 이거 몇 번이나 할 것 같아. 몇 번 열었네? 한두 번? 그 밖에 안 열어. 진짜 열 일이 없어. 그래, 그거 열라고 사는 거 아니야? 진짜 뚜껑 열리게 하네 진짜. 생각보다 잘 나가네. 그리고 소음 조용하고 바깥의 소리밖에 진짜 조용해. 가솔린이니까. 뒷자리도 쩍벌하고 있으면서 되게 편안하시다 그랬잖아. 지금 다리를 거의 오므리지를 못하고 있는데. 팔기 위한 저 노력. 엄청난 헌신. 판매왕. 햇빛 다 받고 있습니다. 자기야, 그냥 S 취소하고 저는 오픈카. 아, 오픈카로? 정말요? 오픈카로 하시게요? 어차피 바꿀 거면은 오픈카가 딱 좋지. 아, 집에 옷 시리즈 하나 있으니까? 솔직히 네. C클래스 너무 작고 E클래스 더블이 이렇게 2450? 저보다 더 좋은 거? 아니야, 아니, 공간이 너무 작으니까. 그거가 가격이 어떻게 되죠? 1억 400입니다. 그래도 1억 또 넘네? 어, 할인받고 뭐해, 그래도 1억이네요. 네, 법인 전환 하실 거죠? 진짜로 촬영을 떠나서 오픈카를 보러 온 게 아닌데 갑자기 지금 오픈카 상담을 하고 있네. 예. 이거는 이미 지금 페이스리프트랑 이런 모델 나왔잖아요. 인터넷에 떴죠. 네. 그거는 연말에 거의 출시되겠네요. 네. 그때까지 있다면 아마 할인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자기야. 응? 지금 오픈카 얘기할 때가 아닌데. 아까 나 뒷목 지금 다 탔는데. 어떤 선택을 하셔도 네. 실패하지 않도록 네. 제가 잘 안내를 해드릴게요. 오늘도 그럼 뛰어가세요. 일단 하실 건가요? 아니, 그때 했잖아요. 다. 그 계약금 넣었는데. 아, 그. 이제 위에 이름을 네네 한 대 더 하시면 제가 그거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한 대 더는 솔직히 부리고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에 네. 얘기해주세요. 얼마까지 알겠습니다. 지금이다 지금이다. 어, 할인 팍 할 때 이렇게 해서 제가 좋은 타이밍 봐서 네. 연락을 한번 드릴게요. 9월 정도? 우리 또 구독자분들이 알려주시겠지. 또 제법 호구됐네. 호갱됐네. 그때 연락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뛴다. 여기 전시장인데요? 이제 의자라도 돌까요?